그런데 여러분, 참나를 그냥 만나면 안 돼요. 그 전에 입바사나를 엄청나게 해놔야 돼요. 입바사나를 해서, 자, 참나 만나는 법이에요. 몰입 4단계 들어가서 이미 참나와 접속은 돼요. 근데 이걸로 참나 만났다고 안 해요. 참나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신다고요, 아직. 모르는 채로 그냥 만나고 계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누구랑 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요. 만나기만 했지. 입바사나를 통해 뒷조사를 다 해봐야 돼요. 뭐 하는 사람인지. 과거의 이렇게 전력은 어떤지 다. 술을 마시면 주사를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다 알아내야죠. 진짜 나쁜 놈인지 나쁜 남자인지.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된 나쁜 남자인지 진짜 그냥 나 쓰레기인지 다 조사해봐야 되죠. 마찬가지로 참나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가 견성이라고 안 합니다. 불교 경전에서. 이거 참 신기한 게 이 그 당시 분들 다 연구해서 알아낸 거라니까. 그 당시 최고 천재들이 다 연구해서 알아낸 거예요. 그냥 만나면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러니까 참나를 몰입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그걸로는 견성이라고 안 하고 해오라고도 안 해요. 참나랑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. 에고의 속성. 생각, 감정, 오감은 무상, 고, 무한지. 열반은 진짜로 고요한지 이걸 계속 연구하다가 결론이 딱 떨어질 때가 있겠죠. 현상계는 무상고 무화로 굴러가고 절대계는 고요하구나. 이 말이 딱 떨어질 때 여러분 그거를 정확히 자명하게 인가하고서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랑 딱 몰입 4단계 들어서 만날 때 여러분이 참나랑 제대로 만났다고 해요.